아니 멀쩡한데 왜 연애를 못할까요? 어이? 내가 한 명 소개해줄까요? 괜찮아요. 소개받아요 이승민. 어릴 때 부지런히 해야 된다니까. 아니 내가 아는 후배 중에 그 돈 잘 버는 후배놈이 있는데 얘가 나이가 좀 있거든. 근데 얘가 진짜 멋쟁이라니까요. 청바지 입는다니까요. 청바지. 아 네. 고맙습니다. 천천히 일어나실게요. 솔로가 뭐 쟤냐? 쟤 아니야. 그치. 연애를 필수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정서가 이상한 거야. 아니 무슨 짝짓기도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갖다 붙이질 않나. 솔로라고 하면 연애 일곱은 다 왜 솔로세요? 이런다니까? 아니 그럼 솔로인 걸 왜 솔로인지 알면 내가 솔로겠냐? 아! 어 왔다. 맛있겠다. 야! 너네 각일병 할 거지? 야, 근데 청바지 입는 멋쟁이는 형 별로야? 죽는데 진짜. 아, 이제 멀쩡하게 생겨서 왜 연애를 못하지? 원래 멀쩡하게 생긴 것들이 다 연애 못해. 아, 나도 남들 다 하는 연애 한번 해보고 싶다 진짜. 하다못해 이 피자도 반반일 판국에. 아휴, 얘 좀 전까지 사회 정서 어쩌고 하지 않았냐? 말이 그렇단 거지. 나 이러다가 니네 자식들한테 재산 다 퍼주게 생겼다고. 네가 눈이 높은 편도 아닌데. 응. 그건 절대 아니야. 맹세코. 너 그래도 몇 명 있었잖아 옛날에. 있긴 있었지. 내 스쳐간 인연들이. 내가 말할 가치도 없어서 안 했던 게 몇 개 있는데. 저기 그 혹시 죄송한데 번호 좀 주시면 안 될까요? 오 괜찮은데? 아 네. 왜 말 안 했대? 그러니까 훈훈한데 왜? 감사합니다. 운명적인 만남을 기대했더니 어떻게 따스 와 이거 야 가위바위보 다시. 아 멘트 안 했잖아. 눈이 참 예쁘시네요. 아 그래 임마. 아, 다시 해. 아 아 장난이야. 그 다시 어떡해. 아 다시 한 번. 아 이런. 페퍼로니 같은 새끼들이! 운명 따위 개나 져버렸고. 미친 표정 봐. 그래? 어, 저 희숙지 집 근처에 제가 좋아하는 덮밥집 있거든요. 아 진짜요? 저 덮밥 되게 좋아하는데. 아 그래요? 나중에 저랑 같이 가요. 정상적인 만남을 네? 기대했더니 좋아요. 와 저렇게 맨날 마시는데 어떻게 살아는 있다 넌? 아 여보세요? 희숙씨 오늘 바빠요? 어 다행히도 오늘은 별일이 없네요. 그럼 이따 같이 밥 먹으러 갈래요? 그때 말했어? 아 네 뭐 좋아요. 그럼 혹시 몇 시쯤? 어 제가 지금 희숙씨 집 근처니까 이따가. 아님 제가 오늘 좀 늦게 끝날 것 같은데 혹시 다음에 보실래요? 아니나 다를까? 네 그러시죠.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쫑나버렸어. 아 이쯤 되면 연애운이 아예 없는 거 아니냐? 그냥? 그래 웃어. 나도 웃기니까. 아 야 어떻게 그때 딱 마주치냐. 그러니까 진짜. 너 그거 말고도 더 있잖아. 왜 그 소개팅 첫날에 남사친 정리하라던 놈이랑 자기 차 키 올려두고 한 시간 동안 차 자랑하던 놈. 그리고 아 그 또 뭐지? 아 그 온수매트 팔러 나왔던. 맞아. 고맙다 얘들아. 까먹어도 될 걸 굳이 기억나게 해줘서. 아 야 아니 이 정도면 진짜 구태야 되는 거 아니야? 안 그래도 오는 길에 수지랑 타로를 봤단 말이야. 아 진짜? 들어봐 이것도 완전 시트콤이야. 너 어디 가? 나 화장실. 어 그럼 수지야 나 일어난 김에 물 한 잔만.
수자 일어난 김에 포크 하나만. 응. 아 수자 일어난 김에. 야 그냥 일어난 김에 나 우주로 보내버리지 그러냐? 쌀이염 찬장에 낙지컵반 하나만 속 느끼하지 않아? 알았다 마무리는 역시 밥이지. 생유. 그래서 가서 연애운 본 거야? 어. 대체 언제쯤 내 운명의 상대를 만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상대방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세 장 뽑았대. 자 보자. 일단 이번 달에 남자가 하나 들어오긴 하네. 네? 오늘이 30일인데요? 그리고 학업 쪽에 운이 좀 보이네요. 학교나 저 학교 안 다니는데 학원이나 학원도 안 다니는데 아무튼 뭐 이런 데고요. 그리고 보자. 잘 둘러보면 아예 썩 없지도 않아. 뭐야? 순 엉터리구만. 그치 거기 완전 별로지. 나보고도 보라는 거 됐다고 나왔잖아. 땡큐. 내가 말한 거기 가보라니까. 거기가 진짜 잘 봐. 나다님. 야 존맛. 낙지가 엄청 땡땡해. 태어나긴 한 걸까? 내 미래 남친은? 야 그냥 우경 오빠한테 물어볼까? 괜찮은 친구 없냐고. 아니 그 찬혁이 극단해. 응? 누구야? 부모님 여행 가신 거 아니었어? 있어 주말 가족. 완전이야. 태성 안녕. 헐 이게 누구야? 하태성? 오랜만이다. 너 잘 지냈냐? 그때 수지 너만 봤었나? 응. 그때 제 일하느라 없었어. 얼마 만이야? 고스리 때 마지막으로 봤으니까 한 2년 됐나? 그쯤 됐을걸? 2년? 야 쬐끈했던 게 언제 이렇게 컸대? 너 사람 다 됐다? 뭐래 그때도 누나보다 안 컸어. 피자 데워줄까 태성아? 야 뭘 데워줘. 지가 알아서 데워 먹겠지. 야 시끄러우니까 네 밥 마서 봐 이 새끼야. 태성이 길을 뚫어버리는가 해야겠다. 에이 냅둬.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고 좋구만 뭘. 싹수 없는 것도 여전하고. 아, 야 그래 아까 말하지 말았는데 찬혁이 극단의 새로운 선배가 완전 박보검이래. 내가 여친 있냐고 한번 물어볼게. 보나마나 있을걸. 야 없다가도 나랑 엮이면 여친 생길 판이야 지금. 아니면 그냥 너도 너 좋다는 사람 만나봐. 없는 것도 아니고. 근데 그런 거 있잖아. 처음 하는 연애니까 괜히 더 신중해야 될 것 같고. 그건 그래. 감정이 쌍방으로 통해야 연애라지. 아니 사람들이 일단 한번 가볍게 만나보라는데 야 솔직히 마음에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가볍게 만나냐? 말이 쉽지. 근데 속에 네가 철벽 심한 건 맞아. 너 좋다 그러면 너 무조건 의심부터 하고 보잖아. 그래 내가 볼 땐 쟤 그 선도부 걔가 시초야. 그때부터 심해진 거라니까. 그런가? 아, 문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문제였던 거 아니야 진짜? 아유 누나는 아직도 그러고 있냐? 뭐야? 그때가 언젠데 아직도 그러고 있냐고. 졸작 때도 그렇게 울고 짜고 하더니. 아이 반가워 해줬던 이 새끼가. 야 네 방 들어가. 갈 거야. 진상적. 근데 누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나가 맨날 쓰레기 같은 남자를 만나니까 그런 거야. 아휴 얘들아 이건 위로일까 반구일까? 몰라. 야 피자 더 갖고 가. 됐어 밥 먹고 왔어. 저 새끼 누굴 닮아서 저렇게 싸가지가 없을까? 너랑 존떡인데? 뭐래 설마. 존떡. 야 너무 많이 먹었더니 토할 것 같지 않냐? 근데 느끼해서 집 가는 라면 가. 동의? 어 보감. 받아주냐 그걸 또. 아 언제 조금 시체야. 야 근데 태성이 걔는 네 졸작대로 어떻게 알고 있었대? 뭐가? 너 그 선도남한테 까였을 때 말이야 학교도 잘 안 나오던 게 그거 알고 있는 게 신기하잖아. 아 은성이가 얘기했나 보지 뭐. 걔가 뻑도 그런 얘기 하겠다. 지 동생 번호 나한테 물어보는 애가. 미친아 은성. 야 너 이거 같이 타고 갈래? 떨궈줄게. 좋아. 아, 왜 이렇게 혼자 피지? 그때가 언젠데 아직도 그러고 있냐고.
졸작 때도 그렇게 울긋적하더니. 누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나가 맨날 쓰레기 같은 남자를 만나니까 그런 거야. 그러게. 걘 그걸 더 어떻게 알고 있었대? 어? 야, 잡혔다. 얘 빨리 가자. 그래. 잘 둘러보면 썩 없지도 않아. 얼마예요? 만 원. 이 친구는 안 봐요? 네. 다음에 올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잘 가요. 쉽지 않겠다, 헤어지기.